많이 실망하셨을 텐데, 오히려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. 아닙니다. 지금 저희 목표가 같잖아요. 크리스마스 펀드 뿌리 잡아야죠. 네,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은데 하무장님이 이렇게 나서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. 돌핀 사람 찾기가 아닙니다. 조심,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. 저기도 사람 있는 거죠? 아니, 근데 여긴 뭐 하는 곳인가요? 아니, 이게 음식을 먹을래도 탁자가 이 색깔도 검은 거야. 아이, 뭔지, 뭔지. 그럼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펀드 사건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지준기의 피의자 신문을 영상 녹화하겠습니다. 아, 잠시만요, 잠시만. 지금 뭘 녹화한다고요?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영상 녹화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. 조사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이 녹화되며 녹화가 완료되면 원본은 즉시 봉인됩니다. 아, 형사소송법. 아, 좋죠, 형사소송법. 근데 그런 법이 있다는 걸 대한민국 검찰이 알고는 있답니까? 아니, 워낙에 절차 이런 거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으셔서. 그러면 헌법으로 보장되고 형사소송법으로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 헌법 제12조 제4항,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항. 내 워낙 이런 쪽으로 참 뼈가 굵은 놈이라. 아이고, 많이 당황하셨어요? 자, 변호인 입회 없이는 조사 거부합니다. 분명히 구치소로 검찰 출점 날짜 통보하면서 변호사 입회를 원하는지 의견 물었을 때 필요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? 아니, 그러니까 빼가려 고 난장에서 먹는데 변호사가 왜 필요한가 있지. 그래서 오늘 조사를 거부하시겠다는 겁니까? 그럼 언제로 다시 날짜를 잡을까요? 아이, 글쎄요. 언제가 좋으실라나? 응? 나한테 듣고 싶은 게 많으실 텐데. 그죠, 부장님? 아니,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진작에 부장님을 뵙고 싶었습니다. 아니, 내가 이 한 부장님하고는 얘기가 잘 통할 것 같아서요. 이 사기꾼 새끼가 어디다 대고 있어. 야, 내가 네 친구냐 이 새끼야? 이 새끼가 진짜. 검사가 질문하면 넌 그냥 대답이나 해, 이 새끼야. 이게 어디 똥 오줌 못 가리고 어디다 말 썼까? 어? 저 새끼 확인할 거 있다고 말하고 까치방에서 돌려. 아주 정신 바짝 차리게 해. 알겠습니다. 여기요! 여기요! 왜요? 왜 구치소 안 들어갑니까? 여기 지금 답답해 죽겠구만. 2시 반에 내려와서 아까 5시 지났다고 했는데. 검사가 뭐 확인할 게 있다고 대기하랍니다. 무슨 확인? 말 겁니까? 예, 무슨 확인이요? 아니, 그걸 왜 나한테 묻나?
검사님이 대기시키라니까 우린 알겠습니다 하는 거지. 댁은 왜 나한테 말 깝니까? 이 새끼가. 네가 먼저 깠잖아. 댁? 댁. 너 지금 내가 뭘로 보여? 닥치고 쭈그리고 있어. 나를 새끼 취급하네.